흡혈 괴물. 사람 혹은 가축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 괴물은 전 세계의 신화, 전설 속에 등장하는 괴물의 형태로 많은 가공이 이뤄져 영화, 소설 등의 미디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괴물인 뱀파이어는 악랄한 악당에서부터 섹시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묘사되는 등 스펙트럼이 엄청납니다. 본 영상에서는 전 세계의 민담, 전설 속에 등장하는 흡혈 괴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베탈라는 힌두 전설에서 뱀파이어 같은 크리처로 묘사됩니다. 주로 인간의 부패한 시체에서 발생한 사악한 흡혈 괴물입니다. 민담에 의하면 베탈라는 화장터에 나타나며 인간들을 겁주고 미치게 하며 어린이를 살해하고 여인들이 유산하게 합니다. 그러나 베탈라는 마을의 수호신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이승도, 저승도 아닌 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현재, 과거, 미래의 신비를 알고 있어 주술사는 베탈라를 잡아 노예로 삼아 귀중한 정보를 얻으려 합니다. 집시 전설에 등장하는 인물로 흡혈귀 아비와 인간 어미 사이에서 태어나는 혼혈 흡혈귀로 덤필이라고도 불립니다. 꽤 많은 뱀파이어 전설에서는 뱀파이어란 이미 죽돼 타락한 인간으로 취급되어 생식 능력이 없는데 집시 전설에서는 인간과 굉장히 흡사한 흡혈귀가 등장해 혼혈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외모는 인간과 비슷해서 유사한 힘을 갖고 있음에도 햇빛 아래를 걷지 못하는 흡혈귀의 약점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담피르가 성장할 경우 역설적으로 흡혈귀를 사냥하는 헌터가 되며 역으로 흡혈귀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담피르가 사망한다면 다시 이성을 잃은 흡혈 괴물이 되어버려 인간의 입장에서는 흡혈귀나 마찬가지로 기피되기 십상인 이율배반적인 존재입니다. 밤이 아닌 낮에 주로 활동하는 기이한 흡혈 괴물로 호주 등지에 서식합니다. 키가 약 1.2m인 이 생명체는 거대한 나무 위에 올라가 조용히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순간 사람 위를 덮쳐 목덜미를 깨문 다음 엄청난 흡입력으로 피를 빨아먹어버립니다. 거의 실신 상태에 도달하면 사람을 통째로 삼켜버려서 소화시키거나 다시 토해낸 다음 삼키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야라마 야우의 공격을 받고도 멀쩡한 경우가 있는데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나 갑자기 시야가 피로 덮인 것처럼 시뻘개지면서 자신도 야라마 야우로 변이된 것을 발견합니다. 흡혈 괴물이자 천둥새라고 알려진 인푼둘루는 아프리카에 서식하며 마녀와 친숙한 생명체입니다. 피에 대한 강력한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활동하려는 마녀는 인푼둘루가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도록 돕거나 자신의 피를 제공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과 가까이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폐결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피 외에도 소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우유를 즐겨 마심으로 인푼둘루를 죽이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에게 독을 탄 우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전설에서는 킨나리라고 불리는 날개 달린 아름다운 여성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굉장히 상냥하고 충성스러운데 특히 연인 관계인 남성에게는 더욱 마음을 다합니다. 하지만 남성이 바람을 피거나 킨나리를 배신하는 순간 아름다운 여인은 끔찍한 괴물이 되는데 이것이 만두로고입니다. 만두로고가 되더라도 아름다운 외모는 그대로 지니지만 남성과의 잠자리에서 날카로운 칼날 같은 혀를 드러내어 목에 구멍을 뚫은 다음 온몸에 피가 마를 때까지 빨아먹어버립니다. 낮에는 보통의 여인처럼 행동하다가 침대 위에서만 돌변하는 습성 때문에 강제로 혀를 드러내게 하지 않는 이상 만두르고와 일반 여성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루마니아에 서식하는 흡혈귀로 묘지 속에 잠들어 있다가 어두운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죽거나 삶 전체가 후회와 고통으로 가득 차면 죽은 후 스트리고이가 되어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붉은 머리, 푸른 눈, 그리고 두 개의 심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심장 하나가 파괴되어도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므로 죽이기도 상당히 힘든 존재입니다. 야생 짐승으로 변신한 후에 인간을 사냥하는 것이 주요 활동입니다. 몸 전체를 투명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습이나 게릴라 전에 특화되었습니다. 스트리고이로 변할 만한 시체를 땅에 묻을 때 와인을 관에 같이 넣은 다음 6주 뒤에 그 와인을 마신 사람은 해당 시체가 스트리고이가 되어도 공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흡혈귀 퇴치인 마늘이나 햇볕을 쬐는 공격도 유효합니다. 흡혈귀에 대한 이미지를 정형화시킨 전설적인 캐릭터입니다. 큰 키, 붉은 눈, 박쥐 같은 귀에 튀어나온 송곳니, 길고 날카로운 손톱과 크고 단단한 손바닥에 털이 나있고 구역질날 정도의 악취가 납니다. 겉은 친절하지만 속은 시꺼먼데 본인이 말하기를 즉흥적인 사랑만 느낀다고 합니다. 현대의 통념과 달리 원작의 드라큘라는 태양을 쬐면 제가 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고 낮에 관 속에서 자는 것도 생활 방식이 그렇다는 것일 뿐입니다. 늑대나 박쥐, 쥐 같은 야행성 동물을 조종할 수 있으며 그것들로의 변신도 자유자재로 합니다. 희생자의 피를 마시고 희생자가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여 희생자를 자신과 같은 흡혈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흡혈괴물로 인간의 시체에서 태어납니다. 만약 인간이 폭력적인 방법 혹은 자살로 생을 마감할 경우 영혼이 성불하지 못하고 시체 속에 남아있는데 이때 지향시가 되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서양의 흡혈귀와 다르게 시체가 갖는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데 만약 시체가 다리에 손상이 심하다면 걷기가 힘들 것이고 허리가 안 좋으면 일어서기조차 못할 것입니다. 지향시 퇴치법은 거울, 복숭아, 처녀의 소변, 수탉의 울음소리 등이 있습니다. 물속에 사는 일본의 흡혈요괴로 녹색 피부의 사람 같은 모습에 정수리만 대머리에 새의 부리, 거북이의 등껍질을 지녔습니다. 주로 물에서 노는 아이들을 노리는데 피를 빨아 먹을 뿐 아니라 영혼도 빼앗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물에서 노는 아이의 엉덩이 구슬을 빼간다는데 이것은 항문을 통해서 혼을 빼먹는 것을 둘러 말한 것입니다. 카파에게 엉덩이 구슬을 빼앗기면 죽거나 평생 바보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카파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대머리 가운데의 파인, 깊은 홈에 고여있는 물을 쏟아지게 만들면 됩니다. 나쁜 이미지와는 다르게 강가에 놀러온 아이들 무리에 섞여 오이를 나눠먹고 물놀이와 수모 같은 힘겨루기 놀이를 즐기는 착한 이미지의 카파도 여럿 존재하며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준 다음 먹을 것을 요구한다는 전승도 전해집니다. 먹을 것으로는 오이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래서 김과 밥, 오이만으로 만든 오이초밥을 카파마키라고 부릅니다. 동남아시아 전승에 내려오는 흡혈괴물로 낮에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의 모습이지만 밤이 되면 그녀의 머리가 몸에서 분리되어 튀어오르는데 내장과 각종 장기들이 같이 딸려 나온 혐오스러운 모습입니다. 굶주린 머리는 먹을 것을 찾아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데 갓 태어난 신생아를 가장 좋아하므로 임산부를 찾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예정인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긴 혀를 내밀어 집으로 몰래 내린 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혀를 휘둘러 아이의 피를 빨아먹어 버립니다. 모두 먹은 후 유유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피를 먹어 부풀어 오른 내장을 몸에 맞게 수축시키기 위해 식초의 머리를 포함한 각종 장기를 담가 놓습니다. 본래 신체에 맞게 적절히 줄어들면 목을 다시 합친 후 일반 여성으로 돌아갑니다. 파낭깔란의 아이 사냥을 막기 위해 집에서는 혀가 내려올 만한 경로에 가시, 덕 같은 날카로운 물건들을 비치해 놓습니다. 이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는 목이 분리되었을 때 몸을 찾아 목이 접합되는 부분에 칼이나 깨진 유리병처럼 날카로운 것을 놔두면 목을 합치다가 모든 장기가 찢어져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